내가 바로 전설의 용사 곰돌이 포이다. 들어라, 지금부터 내가 너희 말을 다스릴 것이다. 아니 포 용사가 아니고 폭군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너희들은 아침마다 나에게 연어 한 마리씩을 바치도록 해라. 아니 폭군이 아니고 불량배였어. 에헤이 택히. 잠깐만 기다려봐, 금방 갈게. 너희 내려올 수 있겠어? 컨트롤! 좋았어. 어? 죽지 않았어, 타키. 아무튼, 타키, 내가 이 마을 주변 몬스터를 잡아주고 마을의 안전을 지켜주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 호, 용사님은 그런 거 안 받고도 그냥 해주거든? 그래? 그럼... 마을 지키는 거 말고 다른 일도 해줄게. 예를 들면 무슨 일? 마을 사람들의 곤란한 점을 해결해주겠어. 여보세요? 예, 어르신. 아, 형광등이 나갔다고요? 지금 바로 고쳐드리겠습니다. 아니, 포, 그거 평범한 이장님이잖아, 그건. 에이, 그럼 어떡해? 일단 대가를 받지 않고 남을 돕고 시간 날 때 엄청 강력한 몬스터를 사냥하는 건 어때? 대가를 받지 않는다니. 그럼 난 배고파서 죽고 말 거야. 밥은 내가 챙겨줄게. 자, 감기 걸리지 말라고. 진짜? 오렌지. 오렌지. 오케이, 좋았어. 마을 사람들한테 가보자. 이거 그래? 먹고 일하면 될 것 같아. 아저씨, 곤란하죠? 내가 도와드릴게요. 하, 딱히 곤란한 건 없는데. 아저씨, 곤란하셔야 되는데 지금 곤란에 처했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하, 너 때문에 좀 곤란하긴 하군. 뭐라고? 아니 포, 그렇게 하면 좀 불량배 같잖아. 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 넌 곤란하다고. 아니, 난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닌데. 다시 말할게, 다시. 아저씨, 하, 도움이 필요하면 햄, 저 용사 포를 불러주세요. 자매품 용사 타키도 있습니다. 날 무슨 장난감처럼 팔아넘기지 말라고. 하, 자네들 용사 놀이 중이었구만. 아저씨, 우린 용사 놀이가 아니고 엄청난 몬스터들과 싸웠지. 거미, 좀비, 타키, 크리퍼, 스켈레톤. 포, 잠깐, 중간에 내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하, 나는 지금 바빠서 마초 놀아주긴 힘들고 저기 동굴 넘어 연마을 가는 길에 한평생 용사를 찾으며 살던 이상한 노인이 있지.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군. 뭐 진짜요? 날 찾는 사람이 있다고? 자네 말고 용사를 찾는. 그러니까 용사의 나를 찾는 것이지. 가보자구. 용사님 같이 가요. 뭐야, 딱히 오늘 잘 맞춰주네. 토끼포. 이쪽이 출구로 가는 길인가? 그런 것 같은데? 포, 용사 찾는 할아버지 만나면 뭐라고 할 거야? 후후, 타키, 이미 다 생각해둔 대사가 있지. 일단 할아버지 앞에 서서 내 신체 능력을 보여주는 거지. 신체 능력? 그게 뭐야? 엄청난 능력. 그리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뭐? 할아버지 내 용사 파티에 끼워주도록 하지. 따라와! 스탑. 뭐야, 갑자기 따라오래. 에이, 타키, 용사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겠어? 심지어 노인이라고 했다고? 그럼 그렇지? 뭐야? 분명 엄청난 대마법사일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포. 그냥 용사를 기다리는 주민 1일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가? 일단 가보자고. 그래. 어딨지? 어? 포 저 사람인가 봐. 어? 오, 포. 이쪽이야, 이쪽. 여길 보세요. 용사 등장. 아저씨 목이 돌아갔어. 너희들은 그래, 그렇군. 뭐야. 알아보시겠어요? 내가 용사라는 것을? 참고로 자매품 타키 용사도 있어요. 포, 난 좀 빼줘.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 그래, 자네들은 다른 세계를 구할 용사들이군. 오, 타키 들었어? 우리가 용사래. 와, 대박. 아이, 포, 근데 하루 종일 자기가 용사라며 이제 와서 놀라면 어떡해. 아, 맞다. 나 아까부터 용사였지. 그래, 자네들은 예전부터 용사였어. 하지만? 너무 약하군. 뭐라고? 뭐라고 했어요 방금? 약해 빠졌어. 너무나도 약하군. 에헤이, 할아버지 잘 보라고. 곰돌이 손톱 파워. 여기에 걸리면 그 어떤 몬스터도 즉시 죽는다. 어때요? 고작 그 정도로 무리일세. 오, 내 곰돌이 손톱 파워 무시하지 말라고. 그럼 한번 때려보게나. 아야, 너 신고. 뭐야, 할아버지 사기꾼이야. 자해공 갈단이야, 딱히 신고한대. 농담이고. 때린지도 몰랐네. 맞은 적이 없으니 신고할 맘도 안 드는군. 아, 근데 아까 분명 아야라고. 더 강해지게나. 그 정도로는 그 녀석들을 쓰러뜨릴 수 없어, 이 녀석들아. 아니, 그럼 얼마나 강해져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갑옷은 챙겨 입고 와야지. 아,
그 정도군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금방 다시 올게요. 포, 따라와. 어디 가는 거야, 특기? 뭐야? 알겠어. 어느 정도인지. 특기 포. 오, 철 많아. 좋아, 좋아. 근데 철보단 왜? 특히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데? 왜 광물 캐는 거야? 그냥 적당히 철 세트 맞춰 입고 칼 들고 가면 될 것 같은데? 놀이로 하기엔 뭐 적당한 난이도네. 왜 특히 놀이라니? 어? 우리 세상을 구할 용사라고. 알았어, 알았어. 세상을 구하는 용사 놀이를 하도록 하지. 놀이 아니라니까.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해서 철 세트를 다 입고 칼까지 들면 좋았어. 포 다 만들었어? 특히 이거 너무 무거워. 벗을래. 아니 포, 용사님은 원래 엄청난 장비를 하고 싸우잖아? 그러니까 좀 참아. 벌써 벗으면 어떡해. 그냥 나 용사 안 하면 안 됨. 아니 세상 멸망 선언한 거 맞지 지금? 아니 나 말고 세상을 구한 용사는 많이 있을 거야. 도저히 못하겠다. 이따 할아버지한테 말해야지. 아유, 벌써 질린 거야? 오늘의 요놀이는 뭐 여기까지네. 알았어. 말해야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생각해보니까 나 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너 용사 맞아. 약해 빠진 용사 같으니라고. 딱히 용사 인정을 받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약해 빠진 용사니서. 아이, 그러게 포. 오랜만에 나도 좀 화가 나는 것 같아. 딱히, 딱히도 감정이 있구나. 아이, 당연하지. 진짜 로봇인 줄 알았다고. 그만하고 집에 가자, 딱히. 그래? 잠깐만 기다리게나. 왜 약해 빠진 용사는 쓸모가 없는데 왜 부르시죠?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는 물거품을 모두 구해오면 진짜 용사가 될 수 있으니 좀 더 노력해보겠나. 또 다른 세계를 위해서. 헐, 진짜요? 아니 포, 너무 팔랑긴 거 아니야? 에이타키, 나는 용사라고. 못 들은 척할 순 없잖아. 또 다른 세계를 구해야 된다고. 아니 포, 아까는 용사 아니라며. 에헤이, 용사도 슬럼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할아버지, 뭐 구해오면 돼요? 지금부터 구해와야 할 재료는 특기포? 아니 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게. 그래, 지금까지 알려준 그것들을 다 챙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야. 그곳은 지옥가도 같은 곳이지. 자네들은 지옥에 가본 적이 있나? 예. 못 믿겠으니 증거로 발광석 가루를 가져와 보게나. 그것도 필요한 재료일세. 그래도 뭐 많이 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되겠지? 다시 가보자. 택키, 이번에 가면 밥 먹자. 배고파서 더 이상 못 놀겠어. 에헤이 포, 이건 놀이가 아니라고. 할아버지, 당구해 왔어요. 할아버지, 힘들었다. 그래, 이제야 좀 강해 보이는군. 이제 다른 세계를 구하러 갈 수 있겠어. 할아버지, 근데 다른 세계를 우리가 왜 구해요? 용사라며, 니들 용사라며. 대가 없이 그냥 이유 없이 구해주게나. 맞다. 알았어요. 얼른 다른 세계로 보내주세요. 동행료를 내라. 뭐야? 대가 없이 이유 없이 구하러 가는데 왜 대가가 들어요? 그러게. 요 용사는 손해봐도 돼, 이 녀석들아. 아니 포, 용사하기 좀 힘들지? 내가 다시는 용사 놀이 하나 보자. 에헤이 포, 이건 놀이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통행료가 얼마죠? 다이아 한 개. 뭐야, 엄청 비싸잖아. 타키, 어떡하지? 다이아 한 개만 빌려줄래? 빌려주다니 포, 용사 타키는 대가 없이 무료로 줍니다. 타키, 사실은 용사 놀이 타키가 가장 즐거운 일이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자, 그럼 볼까? 물이 맑군. 열려라, 왕원의 숲. 뭐야? 뭐야 이게? 포. 특히. 이거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깜짝 놀랐다. 그러게 포, 어떡하지? 할아버지. 우리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용사는 퀘스트를 포기했다. 끝두고 반대로. 포는 어디로 간 거죠? 용사 포. 그리고 용사 타키요, 악에게 지배당한 세계를 구해주시게나. 아니, 저 그러면 집에 있는 무기 좀 다시 챙겨오면 안 될까요? 안 돼! 포! 뭐야? 여기가 어디야? 뭐야 이게? 완전 처음 보는 나무들밖에 없잖아. 포! 우리 진짜 다른 세계로 넘어왔잖아. 특히 여기 시간이 밤인가 봐. 왜 이렇게 어둡지? 그러게, 위험하니까 어디에 숨어있다가 낮이 되면 좀 움직이자. 오오, 그래, 그게 좋겠다. 이곳은 낮과 밤이 없다네. 뭐야? 할아버지! 뭐야?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여긴 왕원의 숲. 용사 타키와 용사 보호요.
자네들은 이 세계를 구하기 위해 대신 다이아 10개, 용사는 대가 없이 세상을 구하는 다이아 15개, 욕심부리는 용사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 다이아 20개, 그런 놈이 어딨어 이놈아. 다이아 20개나 있었으면 내가 용사를 기다리지 않고 고용하러 돌아다녔지. 가자 택키, 적당히 그래. 이 주변 관광이나 하다가 원래 세계로 돌아가지고. 잠깐, 이 세계엔 다이아보다 더 엄청난 보물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야? 그럼 그 이 세계는 용사 포호가 접수한다. 아니 포호 그게 무슨 용사야. 완전 깡패야. 여긴 내가 접수한다. 그래서 그 엄청난 보물은 어디 있는데요? 너희들이 세계를 구하기 위해 악의 보스들을 하나씩 쓰러뜨리면 얻을 수 있지. 오 좋았어. 악의 보스라는 이름을 가진 내 보물 창고들 내가 다 해치워주지. 근데 보스들은 어디에 있나요? 보스들을 찾기 위해선 필요한 지도가 있는데. 지도? 그럼 그거 우리 주세요. 맞아. 지금은 나한테 없고 제작을 해야 하네. 제작? 필요한 재료 중 대부분은 여기 오기 전에 내가 구하라고 한 것들이지. 아 종이랑 발광석 뭐 철 그런 거요? 그래. 거기에 까마귀 깃털과 뭐였더라? 횃불. 그래 횃불 열매가 필요하지. 횃불 열매요? 횃불이 어떻게 열매가 있지? 나 그거 알아. 뭐? 잘 봐, 특히 횃불을 심어서 물을 주면 열매가 나왔다. 오. 이거 맞죠? 아니야. 역시 아니군. 돌아다니다 보면 횃불처럼 밝게 빛나는 열매가 있을 걸세. 그걸 놓고 내가 써주는 대로 조합하게나. 그리고 이걸 받으시게. 아, 뭐야? 아니 뭐예요? 아프잖아요. 방금 내가 너희들에게 던진 포션은 죽어도 아이템을 잃지 않게 해주는 성스러운 포션일세. 오. 자 그러니까 어서 가서 일들해. 나 더 이상 말하면 숨 넘어갈 것 같구만. 어 가자. 좋았어. 가보자고. 죽어도 아이템을 잃지 않는다는데 터키 한 번만 때려봐도 돼? 안 돼. 알았어. 가자. 터키 포. 터키. 이거 좀 봐. 여기 반짝거리는 거 있어. 이게 혹시 횃불 열매인가? 아 뭐야? 이상한 소리 났어. 뭐야? 반딧불이라는데 반딧불. 아 그래? 오 저기 한 마리 더 있다. 아 또 있어? 제가 이렇게 사이좋게 둘 다 붙여놓고 포 더 파이어. 왜 안 붙어? 터키 불이 안 붙어 이거. 진짜? 붙잖아. 아이 포. 꺼졌어. 뭐야? 내가 껐어. 아 그래? 자연을 사랑해야지. 사이좋게 포 더 파이어 한번 맛보라고. 터키 저기 사슴 있다. 사슴. 사슴? 오. 사슴. 사슴 도망가. 잠깐 사슴 멧돼지인가 이거? 이 멧돼지. 난 근데 녹용이 더 좋아. 가서 녹용을 잘라 먹어야겠어. 요즘 몸이 허하다고. 잡자 타키. 포 무슨 옆집 아저씨처럼 이야기하고 있어. 호야 호. 잠깐 포 저기 집 있다. 뭐야? 집으로 한번 타키 어딨어? 타키 어딨어? 나 무서워. 타키 같이 다니 어딨어? 포 뒤에 있어. 아 여기 있구나. 오 멧돼지 완전 빠르잖아. 좋았어. 이거 뭐지 이게? 여기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여기 이거 그거 완전 무대잖아. 아이돌 포의 무대. 다시 내 세령을 내려줄게. 어때? 토할 것 같아 또? 아니 아이돌이 아니라 옆집 삼촌 같아. 아이 그래 지금 복장이래서 그래. 이거 바꿔야겠다. 좀 괜찮아지지? 아까보다 난 아니 바지는 입어야지. 포 바지 입고 내. 자 똑똑 계십니까? 여기 누구 이상한 사람 있는데? 뭐야? 와 놀래라! 뭐야! 이렇게 살려줘! 포! 뭐야! 오오오! 아프다! 터키! 도망쳐 터키! 이따가 다시 오자! 뭐지? 터키 일로! 빨리 저 집을 탈환한 다음에 우리의 전진기지로 쓰자. 알았어. 해보도록 하지. 터키! 응? 보고 있어. 내가 지금 알았어. 난 안 가도 되겠어? 우리 세계에서 우리 세계에서 쌓은 실력을 보여주도록 하지. 아니 포 뭐 하려고. 포 위험해! 근데... 혼자 가면! 포 혼자 가면 위험해! 아니 포! 잠깐만! 포! 도망가! 나왔잖아! 잡았어! 잡았다! 놀래라! 뭐지 이게? 오! 포! 뭐야? 이게 바로 횃불 열매인가봐! 뭐야 횃불 열매! 할아버지가 무슨 가다 보면 밝은 데 달려있다더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NPC가 그 가지고 있잖아! 사기꾼 할아버지 뭔가 이상하다니까? 여기 감자도 있다! 감자! 감자. 여기 우리 전진기지 내가 좀 날려버렸군. 뭐 다시 복구하면 되지. 잠깐 여기 지하도 있어. 뭐야 내려가 보자. 알았어.
상점 어, 상자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여기 우리 전진기지로 써도 되겠는데? 근데 세탁기 그 하반신이 지금 약간 아~ 데미지가 큰 거지. 한마디로 밑에서 터진 TNT가 영 좋지 않은 곳에 맞아버린 거지. 내가 마지막으로 열었던 상자에 감자랑 이것저것 있었는데. 아 그래? 아 아깝네. 어쩔 수 없지. 가자고. 위험한 곳이구나 여기 진짜. 뭐야? 아이고. 아 죄송. 포. 죄송 죄송. 자 포. 가자. 죄송하다면 될 일이야? 그럼 뭐. 이 정도면 감자 20개 손해배상은 해야 된다고. 알았어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은 게 까마귀 귀털만 모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까마귀 녀석 어디 있는 거야? 나오기만 하면 나의 곰돌이 손톱 파워로 그렇게 샤샤샤샤샤샤샤샤. 우리 토끼다 토끼. 아 토끼. 토끼, 토끼. 귀여워. 되게 귀엽다. 얼마 전에 했던 슈퍼 버니맨이 생각나는 곳. 저거 뭐야? 까마귀다 까마귀. 까마귀다. 토끼, 까마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토끼 이 자식 왜 이렇게 빨라? 어디 갔어? 터키! 아니 포! 날 때리면 어떡해! 터키 미안! 으이! 아 잡았다! 어? 깃털 안 나왔어? 깃털이 안 나왔어. 까마귀 녀석. 여기에 벌레들 붙어있네? 큰 나무에? 엄청 큰 나무에? 거기에 매미 같은 거 막 있더라. 이상한 노래 부르던데 아까 보니까? 오 귀여운 친구들. 우리 터키! 응? 저기 있는 매미 내가 잡아줄게. 그래? 쭉! 뭐야? 안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잖아. 빗나간 거 아니야?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난 매미를 꼭 데려가겠어. 매미를 내 동료로 삼을 거라고. 아니 포 매미야 가자. 이상한 소리 났어. 자 인사해 내 친구 매미야. 안녕. 가자 매미야. 뭐야 내 매미를 내가 먹었지롱. 가자 붕붕. 뭐야 매미에서 그런 소리 나? 붕붕? 붕붕. 까마귀 소리 들려. 잘 들어봐. 어디지? 까마귀? 잠깐 포 바로 앞이잖아. 가만 있어봐. 내 활로 포. 일단 한 발 쏠게. 허! 날아다니는 새를 잡는 명사수 포. 명사수 포. 아니 포 날 때리면 어떡해. 여기도 있다. 한 대 더 있다. 포 감자 40개야. 어디 갔어? 여기 있어. 야. 나왔다. 드디어 두 개만 되겠지? 특히 응? 머리에 매미 붙었어. 진짜? 잠깐 머리, 뭐야? 머리 매미 나 안 보여. 나 안 보여. 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서 조합을 해봐 특히. 이제 조합대 그래? 설치해줄게. 이렇게 해놓으면 되나? 포 나왔다. 마법지도 깃털이래. 자 여기. 자 이제 저번에 아저씨가 챙기라던 종이 줄게. 어디 갔지? 자 이제 이거랑 이거랑 합치면 되는 건가? 자 아저씨가 보자. 준 책에는 깃털을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둘르라는데 종이를.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건가? 진짜다! 빈 마법 지도라는 게 나왔어. 봐봐. 어떻게 돼 있어? 포! 지도가 나왔어. 포 보이려나? 아니, 안 보여. 안 보인다. 포, 이렇게 봐봐. 보인다. 저기에 여기. 우리가 있는 거군. 자. 진짜잖아. 오케이. 그러면은 몇 개 더 만들어야겠다. 포, 종이 좀 더 줄래? 머리에 진짜 매미 있네? 귀엽다. 머리에 매미 붙은 타키. 징그러. 뭔 소리야. 매미 얼마나 귀여운데. 자, 그 만들어주고 있어봐. 응? 택기! 짜잔! 포도 들고 있네? 머리띠인 것이다. 빨리 지도 줘! 빨리! 자, 여기 아까 지도 줄게. 좋았어.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게. 자네들 지도를 완성했구만. 뭐야? 아니, 할아버지 어디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몰라도 돼! 거기에 보이는 녀석들 중 가장 만만하고 약해 빠진 자네들이 잡아야 할 악의 보스는 바로 초록색 뱀 녀석 이름하여 나가일세. 나가? 나가요? 그래 나가. 예 나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직 애그 한 녀석 누구야? 지유 너 앞으로 나가. 나가.
나가. 미안해 타키. 내가 죽을게. 아니 퍼 뭐 하는 거야? 어, 왜 안 막혀 이거? 오. 퍼 위험하잖아. 수습이 안 돼서 방금 개그는. 아, 아마 유튜브에서 한 100번은 넘게 써먹힌 개그일 거야. 그럼 다르게 할 만한 나가로 할 수 있는 개그가 뭐가 있지? 나가 그걸 어떻게 알아? 포 미안. 왜 그래 타키 너까지? 와 그래도 이 정도면 성공적이네. 자 우리 둘을 다 죽일 뻔한 그 나가 녀석을 잡으러 가보자고. 그래? 포 근데 머리 위에 발광석 떴어. 타키는 머리 위에 이상한 것 떴는데? 이게 뭐지? 그거다! 내 친구 반디반디가 머리 위에서 TNT 때문에 죽은 거야. 아! 토끼 포! 포! 이쪽으로 가는 건가? 뱀머리 저거 보이는 저쪽으로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이쪽 방향인 것 같은데 이제? 근데 여기 절벽밖에 없는데? 절벽? 올라가 보자고. 호잇! 오! 왜? 여기 타키 여기 뭐 있어! 엄청난 게 있어 여기. 오 뭐야? 오 대박. 오 되게 넓다. 후 여기 그 녀석이 있나 보군. 타키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게. 일단 지금 나 배고프니까 빨리 뭔가 먹자. 알았어. 오늘은 내가 사슴고기 요리사. 오 맛있어. 맛있어? 응 좋았어. 자 이렇게 넘어가 보자고. 오 떴어. 뭔가 떴어 타키. 어 진짜네? 오 타키. 응 이 작전이 있어. 나는 이 위에 뭔데? 있을게. 왔어. 어어, 그럼 나는? 타키는 저 아래에 있어. 그러면 포는? 나는 이 위에 있을게. 잠깐. 그러면은 아니 뭐야? 나 혼자 내려가서 싸우라는 거야? 에헤이 타키. 그게 아니고 나는 이 위에서 활을 쏠 테니까 타키가 저 아래에서 유인하면서 싸우는 말이지. 아니 그걸 먼저 말했어야지. 알았어. 근데 포. 아까처럼 실수로 나서면 안 돼. 타키, 잘 봐. 이 병사수 포우의 실력을 믿어보라고. 잘 봐, 저기 나가 보이지? 보이지? 그래서 저 나가한테 쏘는 거야? 하늘로 딱 쐈다가 떨어지는 화살로 내가 저 나가를 맞춰볼게. 오, 엄청난데? 자, 잘 보라고. 후후후. 자, 포! 더! 덧격포! 아니, 포! 뭐야? 바람이 좀 많이 부는군.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거야. 믿어도 되는 거 맞아? 그래 가보자고. 아니, 내가 맞을 줄은 몰랐는데. 알았어 가자. 자 일단 나는 여기 부서진 대로 들어갈게. 그러면은 오케이 알았어. 난 태웠어. 얘 막 날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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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 타키. 죽지마 타키. 나가니 소. 흐이. 어 아니야. 그래도 체력 많이 달았어. 이때다 이때다. 타키. 오오오. 우와. 오. 돌진 엄청나잖아 이 소. 오아 또 날아간다. 스. 오. 나 자꾸 날아가. 포 쏘고. 내 활이 안 먹히는 것 같아. 포 쏘고 있지. 포 얼굴 어, 얼굴 때려야 돼 얼굴. 아이고 아이고. 타키 팔이 팔이 팔 꽂혔어 타키. 타키 오케이. 감자 60개야. 알았어. 어어 나 오오오오 점점 이제 짧아지는 것 같아. 짧아졌어. 오 좋았어. 후이 오이 빛나고 있어. 다시 한번 한 대 더 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니 포 타키 타키 포 나 엉깨에도 맞았고 지금 몇 대를 맞은 거야. 감자 100개 이제 세 개 남았다. 금방이야 금방이야. 오 마지막 한 대 마지막 한 대. 오오오 안 되겠다. 그냥 잡아 그냥 잡아 없애버려. 잡는다 와! 와! 포 잘했어. 어, 뭐야? 겨우 잡았어. 어, 뭔가 많이 나왔는데? 오! 뭐 나왔어? 일단 여기 트로피랑 오. 비늘 같은 거 나왔는데? 오, 그거 어디다 쓰는 거지? 그러게. 오, 자네들이 해냈구먼. 오, 아니 할아버지 또 어디서? 할아버지 언제 왔어요? 사실 저기서 잘 싸우나 몰래 보고 있었네. 어이, 그럼 좀 도와주시지. 나는 너무 늙어서 독치면 뼈가 부러지는 몸인데 누굴 돕겠나? 어, 그럼 저번에 왜 제 곰돌이 손톱 파워보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맞아. 그건 너희들이 너무 약해 빠져서 그런 거지? 다키, 나 타락한 용사가 될 것 같아. 악의 편이 될 것 같다고 지금. 포 진정해. 포 진정해. 근데 할아버지, 악의 보스를 쓰러뜨렸는데 뭐 이게 보물이 뭐죠? 그 나가의 비늘로 갑옷을 만들 수 있지. 오, 진짜요? 왜 다키, 여기. 조합돼. 아 조합돼 있어? 쥬
오, 한번 만들어볼까? 자. 오! 바지 나왔어. 바지 만들었어? 자, 입어볼까? 짜잔! 왜 특히 짱 멋있잖아? 오, 제법 괜찮은데?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머리까지 쓰면은 짜잔! 오예, 용사로 쏘.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고. 둘 죽으래! 아, 포! 포! 때리지 마! 죽으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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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 그러면은 포도 한번 입어볼래? 오, 해볼래. 근데 알았어. 이거 갑옷이야. 갑옷 이거 하나밖에 못 만드나? 더 못 만들어? 비늘이 이제 남은 게 하나밖에 없어서 오. 못 만들 것 같은데? 그래? 걱정 마시게나. 주변에 또 다른 나가가 있으니 그 녀석들을 잡으면 된다네. 오, 좋았어. 아기 무리를 물리치러 가자고. 그래, 가자. 택히 아기 무리를 무찌르니까 진짜 용사가 된 기분이야. 포, 우린 지금 진짜 용사야. 오, 그럼 난 용사 포야? 한번 불러줘 얼른. 용사 포. 용사님이라고도 해줘. 용사님, 포 용사님. 굿. 나도 한번 불러볼래? 용 용을 삼킨 대양마 터키. 포 터키 포. 할아버지. 오, 어디 갔어? 할아버지. 짜잔. 에비 무섭죠? 자네들이 이번에 잡아야 할 악의 보스는 불행한 성의 주인 리치일세. 불행한 성의 주인? 무슨 사연이라도 있나요? 그래, 그녀는 원래 모두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마법사였지. 성격이 좀 많이 특이했지만 마법으로 도움도 주고 사람들과도 잘 지냈다네. 그런데요? 완전 행복할 것 같은데 왜 불행한 거지? 그녀의 특이한 성격 때문인지 돼지와 사랑에 빠졌다네. 돼지랑요? 곰이라면 모를까 어떻게 꿀꿀 돼지를 사랑하지? 그래서요? 그런데 그 성의 요리사가 요리를 만들 재료를 찾다가 모르고 그 돼지를 잡은 것이야. 뭐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그래서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요리를 먹은 마법사는 나중에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지. 그리고 다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하네. 에이, 아무것도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 홀쭉 말라서 뼈만 남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막 시나리오 쓰시네. 그래, 그래서 그 리치는 뼈만 남았지. 정신을 잃고 뼈만 남은 채 마법으로 움직이고 있다네. 하지만 살아생전에 기억이 있는지 돼지고기를 한 번이라도 먹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군. 포, 어떡하지? 우리 돼지고기 엄청 먹었잖아. 에이, 택히! 그래봤자 뼈만 남았다잖아. 나의 곰돌이 손톱 파워로 그냥 뼈를 똑! 하고 부러뜨려주지. 명심하게, 리치는 두 명일세. 헐, 두 명이면 곰돌이 손톱 파워 써야겠네. 그냥 두 번 공격한다고 해, 포. 한 명은 돼지고기를 먹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진실의 진주를 던지는 리치. 그리고 또 한 명은 돼지고기를 먹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 처형자 리치네. 오, 그럼 진실의 진주를 일단 슉 피하고 그 다음 처형자 리치한테 가서 뼈를 톡 하면 끝. 아닌가?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울까? 그래, 쉽지 않지. 처형자 리치는 무적의 방패라는 마법이 걸려있거든. 아무 공격도 통하지 않는다네. 왜, 할아버지! 그럼 어떻게 이겨요? 다이아 100개 줘도 안 돼. 가자타키, 용사는 오늘부터 백수가 되었습니다. 포포 기다려봐, 백수포! 백수포! 하지마. 할아버지, 혹시 그거 말고 다른 무슨 방법이 있나요? 있지. 리치는 자기 자신 또한 돼지고기를 먹었지. 그러니 진실의 진주를 받아쳐서 처형자 리치를 맞추면. 오늘 대사가 너무 많아서 목이 아프구만. 아무튼 자기가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이 떠올라 혼란 상태가 되고 절대방어 마법이 풀린다고 하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방법이 있었네. 가자타키, 기다리라 리치. 아니, 용사포가 간다. 아니 포, 백수포겠지. 방금 죄치지겠어. 가자 잘 있어요. 그래, 토끼 포. 토끼, 응? 이거 봐, 짜잔. 아니 포, 그게 뭐야? 이게 바로 김치 워리어다.
아니, 난 지금 김치 워리어가 되었지. 자, 머리에 있는 이 빨간 게 고춧가루, 그리고 이 파. 그럼 옷은 뭐겠어? 뭔데? 맞춰봐. 혹시 배추야? 맞췄어. 김치 워리어 간다. 오, 티키. 왜, 어디 있어? 웬 집, 집이 있어. 어, 진짜네? 봐라, 김치 워리어! 김치! 무슨 포켓몬이냐고. 후잇. 어, 뭐 있어? 김치의 매운맛을 보여주지. 아무도 없어. 어, 진짜? 어, 오, 여기 상자 있다. 어, 잠깐, 포, 포, 포! 왜, 여기 스포너 있어. 와. 가라, 김치 워리어! 김치 어, 얘 안 죽는데? 파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나 죽어, 타키! 나 죽는다고! 타키, 나 죽어! 안돼! 네. 일단 이거 위에 있는 것부터 부셔야겠어. 나 피 한 칸 남았었어. 김치 워리어, 빨리! 김치를 먹고 힘을 내줘! 김치 파워? 김치를 줘, 타키. 내가 잡을게! 잡았다. 포 괜찮아? 이게 쓸모없어, 너 가져. 아, 이거 상자 한번 열어보자. 그래? 여기 상자 있었어, 아까. 열기 직전이었는데. 이게 또 함정 아니겠지? 연다? 설마. 지, 그럼 이거 열어볼게. 어? 찟! 어? 우와. 대박. 들어있어? 한번 열어볼래? 오, 뭐야. 완전 이거 우리 뭐 먹을 거 그냥, 만들 필요가 없을 그냥 것 같은데? 수박이 아니고 반짝이는 수박이래, 특히. 어, 진짜네. 반짝이는 수박도 있네. 아니, 반짝이는 수박 너 먹어. 슉 하고 사라졌던 것 같은데. 특히 포. 오, 맙소사. 어, 뭐 약간 뭐야. 포, 저게 리치성인가 본데? 포 엄청 커. 오이, 진짜다. 오, 짱 부자였나 봐. 그러고 보니 리치는 영어로 부자라는 뜻도 있었지? 헐, 진짜 특히? 나 그럼 리치를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생겼어. 뭔데? 일단 친한 척을 하는 거지. 리치 하이. 그럼 이제 좀 친해졌잖아? 고작 그걸로 친해질까? 아무튼 뭐 친해지면 뭐라고 말할 건데? 흐, 친해지면 이렇게 가까이 가서 가진 몸을 다 내놓고 이 세상을 떠나도록 해라지. 어때? 아니, 친해진 뒤에 배신하는 거야? 역시 포는 용사랑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왜? 악의 보스를 물리치는 대사인데. 아, 아니, 이 세상을 떠나도록 해라. 내가 볼 땐 용사가 아니라 해적 같았어. 도부를 다 내놓고 배에서 떠나라, 리치. 타키, 요즘 해적은 악당보다 많아 주인공이거든. 고무 파워센터. 아니, 이거 표절이잖아. 포, 안돼 표절이야. 아니, 제가 똑바로 들어. 타키, 고무가 아니고 곰우라서 괜찮다. 곰우. 그럼 어딨어? 그죠. 오, 뭐야, 여기 집도 있다. 집도 있어? 오, 어, 이거는 여기 좀만 더 수박 더 넣어가자. 그래. 포, 오, 조심해. 타키, 여기도 스포너가 있을 수 있어. 어, 스포너 있어. 포, 스포너 있어. 바로 깨버리자. 근데 와, 벌써 나왔어, 타키. 내가 깨고 있을게. 가야. 그럼 됐다. 어. 깼다. 포, 빨리 잡아. 아, 따라. 잡았다. 오, 이 좀 세진 것 같지 않아? 오, 여기 상자. 열자. 오, 뭐야? 약간 실망인데 이건. 생선이잖아. 오, 그래도. 어, 우유도 있다. 오브 키핑이 뭐야? 어, 그러게, 이게 뭐야? 오, 딱히 먹어봐 일단. 뭘까 이게? 샴 오브 키핑. 변하는 거 딱히 없는 것 같은데? 푸, 잘 모르겠다. 일단은 난 생선. 나는 생선. 우유도 가져가야지. 너는 고기. 푸, 우유도 어? 먹어야 멋진 용사가 될 수 있지. 여기 택히. 나 우유 완전 잘 먹거든. 진짜? 어, 시원하다. 그치? 아, 엄청 크잖아. 이거 어디로 그러게?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입구 같은 게 없을까? 특히 내가 만화나 영화를 봤을 때는 이런 거 그냥 입구로 가면 큰일 나. 입구엔 온갖 함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날 믿어봐. 두더지 작전으로 한번 가보자. 두더지 작전? 그래. 어, 여기 벌써 누가 뚫어놨네. 자, 여기로 가보자. 어, 뭐야, 막혔잖아. 자, 하지만 두더지 작전은 막혀있는 곳을 뜨는 것이지. 안에 소리 들린대? 몬스터 소리 난 거 같은데? 어, 보자. 아니, 안에 어때? 어, 스포너 봐봐. 있어, 스포너. 어, 그래? 애들 짱 많잖아. 아니, 몬스터 짱 많아. 포 이럴 때는. 그래, 이럴 때 바로 포 더 익스플로전인 것이지. 후후, 드디어 써먹을 때가 왔군. 근데 하나, 둘, 셋, 이 정도면 되겠지? 자, 포 더 익스플로전. 좋았어. 도망쳐. 오오오. 말끔하잖아. 오, 깔끔. 오, 근데 여기 더 있어. 싸워. 후잇, 셋, 좋았어. 오, 됐다. 오, 또 있어. 또 아직도 있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어디 스포너가 더 있나? 그러게. 아, 들어가 볼까? 좀비 녀석. 어, 일단 안 보이는 거 같아. 포, 들어와도 될 거 같아. 뭐야 여기? 왜 액자가 이렇게 많네? 일단은 미로에서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돌아보자 이쪽으로. 그래. 오, 상자. 상자 있어? 오, 먹물 주머니랑 반짝이는 수박 있다. 오, 즉시 치유 있다. 재생이랑 즉시 치유래. 뭐 먹을래? 내가 재생 먹을게. 내가 그럼 즉시 치유. 오, 좀비 또 났어. 어, 포,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좀비 왜 이렇게 많아? 잠깐 사이. 위에서 막 떨어져 좀비가. 스포너 있는 거 같은데?
그 좀비 녀석들 아프지도 않나? 어 아파 아파 아파. 일단 위에 스포너가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그 잡으러 가자. 오 좀비 짱 많아. 엄청 많아. 오 조심해. 어. 오 조심해 터키. 너무 빨리 말해줬어. 좀비들 약간 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세지 좀비들? 스포너 없앤다. 막아줘 터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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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오케이 깼어. 잘했어 잘했어. 어 얘네들 때리면 아래로 떨어지는 그거다. 좋았어. 우리도 싸우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래 좀 정리하고 올게. 호 그렇게 열심히 잡아봤자 어차피 편집될 거라고. 호의 활약상은 이 멋진 모습을 안 봤단 말이야? 제발 제발 편집하지 말아줘 제발. 바닥 조심해. 오, 잠깐만. 오 왜? 이건가 보다. 이 여자인가 봐. 이 여자가 뭐야? 어. 이 돼지랑 사랑에 빠졌던 거지. 진짜였단 말이야? 근데 돼지 약간 포 닮은 거 같은데? 예. 특히 어? 아직도 안경 안 맞췄어? 다음 생일 선물은 안경으로 해줄 거지. 아니 뭐야 필요 없어. 어! 오! 토! 우와! 나왔어 나왔어! 특히 오 뭐야 이거! 벌써 나왔어? 그래 그래! 오! 이게 그거다! 받아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건가 봐! 포! 어, 근데 나 피가... 아! 나 도망갈게! 미안해 다키! 이따 다시 올게! 피 좀 쉬고! 나도 체력이 없어! 포! 바지를 안 입으니까 어? 그렇지! 아 맞네 잠깐만 기다려봐! 바지를 입어야지! 오케이! 잘했어! 좋았어. 자 올라가자! 호. 아니 근데 무슨 뭐 진실의 진주? 그런 거 던지는 거 맞아 이거? 자꾸 막 이상한 불만 날라오는데? 할아버지가 약간 거짓말쟁이인 게 아닐까? 할아버지 수상해! 그 할아버지 수상하다고! 오 가는 길에 검이 있었으니까 조심해! 우와! 뒤에 뭐 나타났어! 어어! 뒤에 뭐 나타났어! 내가 얘를 막을게! 도망. 걔 무적이잖아! 특히! 내가 막을 수 있어! 아, 공격하지 마! 공격하지 마! 공격하지 말고! 어이! 탈출했어! 어디로 탈출했지? 전공법으로 가자고! 됐다? 아야! 오! 오! 방금 던졌어! 오! 진실의 진주를 던지고 있어. 한 번 더 그렇지! 받아쳤어 내가! 오 잘했어 잘했어. 아파. 아 안돼! 나 떨어졌어. 터키 호 올라올 수 있겠어? 아니 지구력 어려워 터키 이거. 아 안 맞았다. 어 한 대 맞았다 한 대 맞았다. 오, 그냥 막 휘두르고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오 또 맞았어 또 맞았어. 오 거의 다 됐어. 막 휘두르고 아 나 죽어 나 죽어. 포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오 오케이. 오 체력이 됐어, 막혔어. 됐어. 근데 좀비 나왔어 좀비. 어, 포 어, 좀비 근데 왜 좀비 왜 이렇게 오 좀비 짱 세잖아 이거. 우와 우와. 아니 포 금방 갈게 터키. 어 잡았다. 포 왔어? 우리 터키 어디 있어? 빨리 올라와. 어 올라왔네. 오케이 올라가자. 가자. 이번에 절대 죽지 않겠어. 좀비 한 마리 남은 것 같아. 아! 잡았어. 포 좀비 잡았어. 아, 오케이 얘, 알았어. 야 근데 화났어. 나 올라가다 떨어졌어. 좀비 한 마리 더 있잖아. 헛! 오! 터키 나 싸우고 있어! 됐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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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터키! 좋은 생각이 났어! 뭐? 유리창을 깨는 거야? 엄청난 생각! 어! 유리창을 깨서! 이럴 줄 알고 자량문을 여기다 설치하는 거야. 그 다음 다 열어 찢기고 리치! 컴온! 리치! 컴온! 이쪽으로 유인해! 오케이! 아 아깝다! 이 녀석! 아 일단 추락사 시켜주도록 하지! 헛! 아! 이 녀석 안 떨어졌어! 이 녀석! 오호! 잡았다! 내려가자! 이런 방법으로 잡은 사람 없을 거야. 왠지 알아, 타키? 왜? 그냥 한 대만 더 치면 죽는 걸 누가 이렇게 귀찮게 잡겠어. 세계 최초! 리치 추락사 시키다! 오, 아이템 잔뜩 넣었어! 오, 먹었어? 오! 황혼의 지배! 그리고 짜잔! 어이, 뭐야! 용서할 수 없어, 타키. 포더 파이어가 준비돼요. 지팡이 어떻게 쓰는 거야? 한번 써봐! 오! 오, 뭐야! 이거 그거잖아! 뭐야, 나 진실의 진주 나가는 거잖아, 이거! 오! 오 그럼 이거 다른 리치는 그냥 안 받아치고 그걸로 막 쏴버리면 되는 거니? 아 뜨거! 고! 타키 오 미안해! 타키 내가 얼굴에 그거 쓸 때부터 알아봤어. 너 약간 그거야. 고! 고 미안해! 리치 쓸 때부터 알아봤어. 넌 리치가 분명해. 고 미안해 지금 가자마자 빨리 들어! 가자마자 널 처단해 주도록 하지. 고 빨리 와라. 으! 타키 어딨어? 아니 포! 타키! 왔어? 타키 나도 그 지팡이 줘서. 알았어. 왜? 할아버지! 깜짝이야! 어, 뭐야? 할아버지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 위에서 다 보고 있었다네. 뭐야? 그럼 좀 도와달라니까 그건 그렇고 어떻게 올라갔어요? 암벽 등반하듯 성벽을 기어 올라갔지. 특히 이 할아버지 혹시 레벨 99 아니야 이거? 그런 거 같은데. 아무튼 자네가 얻은 그 지팡이는 몇 종류가 더 있으니까 다른 리치도 잡아보는 게 어떤가. 지팡이 또 얻을 수 있다고? 가자 타키. 그래 복수해주지 타키. 가자. 타키 혹시 내가 지팡이 먹고 복수한다고 못 먹게 할 방해하면 안 돼? 방해 안 해. 열심히 응원해줄게. 뭐야 응원만 하는 거야? 혹시 막
이렇게 색깔 양털 손에 들고 쩨쩨쩨 쩨쩨쩨 화이팅 포우 얼른 망해라 이런 거 아니지? 아니야 그런 것도 언제 준비한 거야? 잡는 것도 도와줄게. 그렇다면 뭐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더 타키를 믿어보도록 하지. 뭐야 이게? 포 뭐야 이게? 타키. 타키. 얘 포가 좋은가 본데? 아니야 아무리 봐도 생긴 게 아기물이야. 나의 양털이 파란. 뭐야 이거? 포 잠깐 포 먼저 공격 안 했잖아. 잠깐만 내 양털 뺏겼어. 포 양털을 먹고 제가 배쪽 색깔이 좀 바뀐 것 같은데? 뭐야? 아까 저 색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헐, 그렇다면 이것도 막아보시지! 잠깐만, 포! 또 뺏겼어! 오이, 양털 섭취 사냥? 내 양털을 돌려주면 살려주도록 하지. 혹시 얘 양털 모으는 건 아닐까? 양털...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포! 혹시 다른 색깔 양털도... 아니, 포 뭐하는 거야! 내 양털 돌려주지 않겠다면 잘 가라 악의 무리 허이. 아이 포! 토끼 포! 이것은 사람처럼 살고 싶었던 소들의 이야기. 우리를 탈출한 소 한 마리가 한 마법 연구자를 만났지. 그래 사람이 되고 싶다고? 사람이 되는 버섯을 100일간 줄 테니 우리로 돌아가서 꾸준히 먹어봐라. 소들은 매일 연구자가 주는 버섯을 먹었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처럼 발과 다리, 손발이 생기기 시작했지. 어느 정도 사람이 되어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소들은 무기를 들고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네. 그 모습에 실망한 마법 연구자는 버섯을 더 이상 주지 않았고 그들을 모아 미로에 가둬두고 사라졌다네. 소들은 그 안에서 스스로 버섯 연구를 하며 이것저것 만들어 먹어보고 있다는 소문이 있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버섯을 먹은 녀석이 있지. 용사 타키와 용사 보여. 이번에는 미궁 지하 깊숙한 곳의 흉폭한 악의 보스 버섯 재배했소를 물리쳐 주게나. 타키 방금 들었소? 버섯 재배했소를 처치해야 한다고 했소? 그랬소. 이놈들아 한번 주무시라고 장난 좀 쳐본 게야. 그 녀석의 이름은 미노시룸. 직접 만나보면 그 강력함의 웃음이 사라질걸세. 토끼포 으차. 아 높다 되게. 뭐야 이거 포 여기 봐봐. 엄청 크잖아. 뭐지 이게? UFO 아니야? 그러니까. UFO? 저 갑자기 하늘로 막 우주선 날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시나리오 한번 써볼게. 무슨 시나리오? 한번 써보도록 하지. 써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해줬던 그 버섯 연구자가 그 소들한테 버섯을 다 뺏어서 떠나기 전에 그냥 무거우니까 여기다 다 버려놓고 그냥 간 거지. 그 버섯들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어때? 제법 그럴싸한데? 그럴싸지. 그럼 포! 포도 이거 먹으면 사람으로 변하겠다. 먹어볼까? 아니 포 왜 뱉어? 맛이 없어 가자 포, 그냥 사람 안 될 거야? 아니 이런 걸 먹어야지만 사람이 된다? 그건 이미 이런 걸 맛있게 먹는 시점에서 이미 사람이 아니야 그건. 모양만 사람이지 그게 무슨 사람이야. 편식하지 말고 버섯도 먹어야지. 타키 가만히 있어봐. 키로쇼 타키 가만히 있어봐. 타키 가만히 있어봐. 타키 오 떨어진다 와 타키 포 어디 갔어? 아무튼 계속 가보자고. 우리의 여행은 알았어. 아직 이런 데서 끝나지 않아. 근데 호잇 오 조심 호잇. 나 점프 왜 못했지? 아파 떨어졌어? 호잇 뭐야 아이 포 거의 다 왔어 타키. 지도로 그쵸. 보면 여기 어딘데? 오 볼까? 오 진짜네? 오 요쪽이군. 좋았어. 우리가 살던 늪하고 되게 많이 다른 것 같다. 오 어두워 너무. 그쵸. 오 어딨지?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게 어디 쪽으로 가야 되지? 분명히 지도엔 여기 어디인가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 찾았어 택기. 포 어디 찾았어. 여기 앞에. 오 반디반디야. 오 드디어 도착해서 반디반디야. 아니 근데 포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반디반디 내 친구 내 머리 위에 있잖아. 아 설마 포 그 발광석 가루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지? 무슨 소리 뭐야 내 반디반디 또 언제 죽었어? 반디반디야 반디반디 가자 반디반디의 원수로 갚도록 하지. 아이 포
반디반디를 없앤 건 4잖아. 우, 큼. 우물처럼 생긴 데가 있다고 했는데 우, 여긴가 봐, 타키. 진짜로 여기, 여기로 내려가야 되나? 여기로 한번 내려가보자. 오,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지? 그러게. 후, 4. 어? 사비치. 후, 타키 안 믿지? 내려가자고. 알았어. 하이. 흥. 아이, 4 뭐 하는 거야? 왜 칼질을 하고 있어? 어떻게 있어? 어디로 가야 되지? 방향이 내긴데? 미궁이니까 분명 미로처럼 복잡할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우리. 후후후 동물의 감각으로 길을 찾아주지. 이쪽이야. 가자. 어떻게 포? 어떻게? 난 더 이상 동물이 아닌 것 같아. 사람이랑 너무 오래 살았어. 사람의 티를 벗어야겠어. 동물로 돌아간다. 아니 포. 바지는 입으라고. 동물 본연의 모습이지. 그럼 그렇게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게. 근데 아무리 찾아도 진짜 길을 모르겠네. 어떡하지? 자네들 아직도 여기에 있나? 뭐야? 어? 무슨 소리야? 뭐야? 어? 젊은 녀석들이 어? 여기까지밖에 못 갔다니. 후. 오, 할아버지. 오, 마침 잘 오셨어요. 오, 여기 길 아니죠? 오, 안내 좀 해주세요. 헤헤. 몰라 이놈아. 그럼 여기 안에서 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미궁지도 포커스라는 아이템이 있네. 그걸 찾아서 종이와 조합해보게나. 어? 어, 그거 그러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준 책에 써있었는데? 아니 포 그럼 얼른 말해줬어야지. 미안 이제 알았으니까 얼른 가보자고. 그래 가자. 오 여기 횃불 잔뜩 있네. 뭐야? 횃불 좀 켜갈까? 이거 그거다. 아이돌 포의 아니다 하지 말자. 포 왜 이렇게 자신감을 타키, 잃었어. 타키 사슴고기 잔뜩 먹었는데 그걸 다 다시 꺼내게 할 순 없지. 완전 헷갈리는데 여기. 오 타키 왜? 여기 봐봐. 포 뭐 있어? 보물상자! 어? 보물상자잖아? 어? 뭐야? 오 이거 캐야겠다. 잠깐 포! 왜? 이런 미궁에서 보물상자를 만나면 함정일 가능성이 엄청 커. 주변을 좀 잘 살펴보고 캐할래? 오 그래야 돼? 알았어. 포 뭐 찾았어? 잘 모르겠는데? 어? 아 택키! 왜? 이거 빨개! 아! 포! 빨간 상자! 하나 둘 셋 하면 후루룩 먹고 도망가자고, 오케이? 알았어. 자 하나 둘 셋. 보고 점프. 와 타키. 얘네들 뭐야? 포 뭐야 얘네? 얘네들 못 오고 있어. 어리석은 녀석들. 그렇지. 아니 물 때문에 갈 수가 없어. 이거 완전 야비하잖아 이거. 으차. 얘네 금도끼 들고 있네. 오 멈춰. 타키 조심해. 얘네 왜 이렇게 생겼어 이거? 뭐야 얘네? 포 잠깐. 소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 사람이 대담한 소들. 버섯을 먹다 말았나봐. 포 괜찮아 조심해. 내가 잡을 수 있어. 오케이. 아니 근데 얘네들 오 또 있어. 또 있어? 제가 여기 무슨 스포너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어 여기 있어 진짜로 있어. 스포너가 있다고? 없어. 진짜네? 여기만 있나? 좋았어. 여기만 있다. 나머지는 다 상자야. 타키 아까 그 뭐 아이템 나온 거 같은데 뭐 먹었어? 여기에 미로지도 깃털이란 거 먹었어. 할아버지가 말한 건 아닌가 보군. 깨보자.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지? 맛있겠다. 예뻐. 분명히 맛있는 케이크가 있을 거야. 찌! 오! 뭐 있어? 뭐가 있냐면은 짠짠. 아니 포 그런 멋있는 걸. 헤헤헤. 오 거기엔 뭐 있어? 거기도 있네 상자. 거긴 뭐가 있을까? 어 여기도 옷 있다. 스틸리프 두 개도 있네. 와퍼는 뭐지? 모르겠어. 그 햄버거 이름 아니야? 햄버거 이름? 와퍼? 그러게 햄버거 먹고 싶다. 갑옷을 입었소이다. 오 우리 군인 같아. 그러게. 근데 짠. 왜 나는 바지가 안 나오는 거지? 포도 그냥 바지 입어. 싫어. 안 입어. 가자. 토끼 포. 후. 이쪽인가? 타키. 포 물로 도망쳐 물로. 와 온다 나 내 오고 있어. 물로 도망쳐 물로. 근데 얘네 진짜 생긴 거 특이하게 생겼다. 기르게. 금도끼 은도끼 물어볼 때 금도끼가 자기 거라고 했나 보다. 어리석은 소녀석들. 그러게 솔직히 말했으면 금은 철도끼 다 받았을 텐데. 무슨 소리임 특히 다이아 도끼가 내 거라고 있어야지. 아니 그건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아닌데? 아니
아니 뭐야 그런 거 있었으면 그걸로 쌌어야 지퍼. 넌 아껴둘 거임. 이거 산신령이 사는 호수에 호수 보이면 거기에 빠뜨릴 거임. 아니 그런 게 어딨어. 후 이제 잡아볼까 이 녀석들. 쯧. 근데 얘네들 왜 상의 안 입었지? 그렇게 포랑 반대네. 그럼 엄마가 빨래 안 해줬나 혹시? 어 갑자기 이 친구들 불쌍해졌어. 나의 나의 상의를 주고 싶군. 하지만 그럴 수 없다. 거의 다 잡았어. 어 잠깐만 터키 이거 있잖아. 왜왜왜? 슛슛. 아 한 방에 죽잖아. 그러고 보니 포. 어? 이거 미로지도 어. 깃털은 어디다 쓰는 거지? 어 잠깐만 기다려봐봐. 책에서 한번 볼게. 오 터키. 응? 그걸로 지도 만드는 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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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지? 아, 자 아, 종이 줄 테니까 아, 만들어 볼래? 자 어, 미안해. 터키 내가 원래 책 읽는 거 좀 싫어해가지고. 자 알았어. 다다다다. 오 나왔다. 나왔어? 빈 미로 지도. 미로는 찌긋찌긋해. 어, 정말로 미로는 찌긋찌긋해. 오 진짜 잘 보이잖아. 각자 찾아보자. 그런 다음에 찾으면 부르도록 하자고. 어 포 채수? 아니 상자 찾았어. 어 해볼까? 더 이상 영상에 상자 따위를 넣을 시간은 없다고. 2층도 2층 가는 길도 어 1층의 입구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어. 똑같이 막 구멍 파져 있는 것인가? 오 채수 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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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수 찾았어? 어디 어디?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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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서 어디야? 다 왔어 다 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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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이거야? 오 오케이 가보자. 근데 이거 떨어져도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너무 아깝고. 아 타키. 슛. 아. 아 이거 좀 아프구나. 안 되겠다. 아. 미안해 타키. 빨리 보스를 찾아보자고. 자 용암 가보자. 쪽으로 가볼까? 오, 어 뭐야? 큰 버섯이다. 어이, 버섯이 여기서 자라고 있네? 오 진짜 버섯 재배했소가 이 주변에 있나봐. 버섯 재배했소. 방금 뭐라고 했소? 아재 개그 했소. 어, 막혔소. 일로 가보. 일로 가보소. 뭔가 이상한데? 날 따라오소. 따라가고 있어. 여기도 길이 아닌 것 같소. 길을 잃은 것 같소. 어? 이건 상자잖아. 어? 함정상자 함정상자. 포! 어? 할 수 있겠어? 그럼? 오! 어? 실수로 실수로. 타키. 타키. 실수야, 타키가 실수야. 해. 안 해. 나 안 해. 나 안 해. 타키가 해. 꽉! 아니 포! 타키. 많이 아파? 아니 맞아도 괜찮은데? 다쳤어? 어 갑옷이 좀 좋은가 보군. 어 난 더 이상 지쳤어. 아, 포 그래도 조금만 더 가보자. 어, 어 뭐야 이거. 오 어, 어, 타키 일로 와봐. 포 왜? 어디 갔어? 어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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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어 있어 있어. 오 뭐야 뭐야 저렇 되게 신기하게 오. 생겼다. 뭐야? 오 버 버섯을 재배하고 오, 있어. 오 뭐가 오, 터졌어? 오 버섯을 재배했소가 버섯 키고 있어 여기. 빨리 들어가 볼까 이제. 오 아 파파파파 잠깐 잠깐 잠깐. 일단은 어, 내가 볼 때는 저 친구는 가까이만 가도 무형의 데미지를 날리니까 요거를 설치를 하자고. 해서 좋아. 입구를 깨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버섯 재배했어. 이거 나빠뜨려. 호잇. 좋았어 좋았어. 자, 터진다 터진다. 자 들어가서 싸우는 거야 터지면. 오케이 고! 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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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아 아파 아파 아파. 호잇 아 아파 아파 아파. 호 빨리 터뜨려. 터키 알았어. 호잇 호잇.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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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오 빨린다. 아 안 되겠어. 그냥 그냥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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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호잇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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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포 누구 누구 죽여. 누가 보스인지 모르겠어. 죽여. 아니 포 포가 어떤 거 맞지 이거. 너무 너무 잔인한 말 있나? 죽여 죽이라고. 아무튼 급했어. 어 뭐 지팡이 짱 세잖아. 진작 이겼을 걸. 오 이상한 거 많이 먹었다. 특히 여기 특히 여기 상자에 아이템도 많어. 오 상자 있어? 나도 챙겼어. 신발이랑 신발... 바지 바지까지 다 입었어 특히. 바지도 있어? 오 포! 다 열어봐. 아, 오? 충성! 자 이제 내가 뭐 먹었나 볼 거리고 쭛. 오 뭐야? 음모왜 때려? 죽여! 죽여! 더 이상 악의 보스가 될 순 없지. 타키 여기 조합해. 그냥 칼 만들듯이 하면 되겠지. 오! 나왔다 나왔다. 스틸 리프 검. 어때 타키? 가? 괜찮은 거 같은데? 어 포! 잠깐 뒤에 봐봐! 할아버지 오고. 아니 어떻게 왔어요 여기? 뭐야? 길 모른다면서요. 사실 너희들 몸에 추적 장치를 달아놨지. 그
그걸 보고 위에서 땅을 파고 내려온 걸세. 헐, 내 몸에 추격형치가 있다고? 어디지? 나중에 샤워할 때 찾아보고. 그래, 어떤가? 할만했나? 으이, 뭐, 시군중 먹기였죠. 시군중 먹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 갑옷도 만드는 걸 보니 이제 정말 쓸만해진 것 같군. 그 녀석을 잡을 수 있겠어. 혹시 누구요? 머리가 여러 달린 괴물 히드라일세. 특히 혹시 히 머시끈이라는 게 엄청나게 강한 괴물이면 어떡하지? 그러게. 근데 우리도 이제 충분히 많이 강해졌잖아? 이번에 뭐 새로운 도구도 얻었고. 그래 메제타키. 우리는 최강이다. 아니 포우 왜 벗으면서 얘기해. 이 지팡이만 있으면 새로운 도구는 쓸 일도 없을 거야. 아니 포 무서워하다가 너무 휙 변하는 거 아니냐고. 왜 골룸 같았어? 무서워 타키. 타키? 그 녀석의 목숨은 내가 끌쩍내도록 하지. 살려줘 타키. 타키? 내가 지금 정신병자 곰돌이로 보인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후타키. 포 그만해. 언제까지 후, 할 택키. 거야? 후타키. 후타키. 포 무섭다고. 저 택키 히드라인지 만드라인지 뭔지 얼른 잡으러 가보자고. 포 저번에 댓글 보니까 여기에 비밀 공간이 있다던데. 뭐라고? 비밀 공간? 비밀 공간? 제 지금 마이크를 껐습니다. 이 포 뭐하는 거야? 다 들려. 비밀이라고만 하면 나도 모르게 나온단 말이지. 너무 많이 당했어. 아무튼 여기 지도에서 까맣게 나오는 부분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던데. 근데 잘못 뚫으면은 보물이 다 터져서 없어진대. 뭐라고? 그럼 구멍 뚫기에 포우가 나서야겠군. 이 예술적인 곡괭이질로 다 뚫어주도록 하지. 아니 포 벌써 잊었어? 여기 미궁은 곡괭이로는 안 뚫리잖아. 아 맞다. 그럼 이 예술적인 TNT로 모조리 날려주지. 아니 포 모조리 날리면 안 되지. 아니 그게 아니고 보물을 제외한 겉의 벽을 모조리 날린다는 뜻이었어. 내가 설마 보물을 날리겠어? 보물을 날릴 바에는 나도 함께 보물과 함께 날아가 주도록 하지. 오랜만에 포더스타를 볼 수 있겠네. 에헤이 불길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찾아보자고. 그래? 포 이쪽인 것 같아. 자 가자. 오키 고고. 포 아 이게 뭐야.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왜 저렇게 생겼어? 어떻게 얘 공격 안 하는 거 아니야? 진짜? 포 공격 안 한대. 뭐야 타키, 이 공격하잖아. 타키 팬티 찢어지겠어 이랬다가. 안돼. 내가 구해줄게. 나가졌어. 아니야 얘가 아, 너를 방패로 썼어. 얘가 너를 방패로 썼다고. 빨리 내려가. 포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 포가 죽으면 어떡해. 아니 잡힌 건 넌데 왜 네가 죽어. 어이없네. 금방 갈게 타키. 좀 기다려. 팬티 찢어진 거 아니겠지? 괜찮은 거 같다. 만약에 내 칼이 찢어지면 내가 나중에 꿰매줄게. 알았어. 토끼 포! 포 이쪽이야. 버섯 있는 쪽으로 와. 이제 금방 도착할 거 같아. 도착했어. 나 왔어. 포, 아니 포 잠깐 포도 뭔가 달라진 거 같은데. 아 캐릭터성을 챙기는 것보다 지금 죽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 지금 갑옷을 입었지. 아, 그래? 하지만 바지는 입지 않는다. 아니 포 바지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아무튼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자 이쪽을 뚫어서 가면 될 거 같아. 오호. 또 함정 같은 거 없겠지? 그치. 오 여기다. 여기지. 그쪽이야. 거. 여긴 거 같은데 이 벽인 거 같은데 이쪽 검은 벽이야, 거. 이쪽 벽. 근데 예술적 설치. 예술적 불 붙이기. 포 전혀 예술적이지 않은 거 같은데? 기다려봐. 어 뭐야? 오케이. 하나 더 붙어야 되나 보네. 택키는 나의 예술을 모르. 어때? 전혀 모르겠지. 예술적이지. 됐어. 택키는 모른다니까 아무튼. 더 보셔야 되나 보네. 얼마나 뚫어야 되는 거야 이거? 두 개를 설치해 주지. 두 개는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설마 괜찮아. 오케이. 오 뭐야? 아직도 나오네. 두 개를 더 설치해 주지. 빠밤. 예술적 폭발. 오 오케이. 내 보물. 보물까지 날려버리면 어떡해. 난 보물과 함께 하늘나라로 갈 순 없지. 가자. 내 보물. 보물 뭐였는지 궁금했는데 어쩔 수 없지. 돌아가자고. 이제 나가는 길 찾아야 되니까 여기로 가볼까? 그래. 이쪽으로 가면 되는 것 같은데 포? 오케이. 아닌가? 이쪽이 아닌가? 오이 택키 저 앞에 뭐 있어? 뭐야? 아까 걔랑 비슷하게 생긴 애 같은데? 잠깐만 뭐야? 쟤 집게가 없어. 그럼 안 잡는 애인가 봐. 그럼 완전 허접딱정벌레잖아. 내가 상대해주지.
아니 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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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곰고기 요리사라 괜찮아? 이 곰고기 요리사라고! 괜찮아? 잠깐만! 나주고 나주고! 아니 일단! 아니 온다 온다 온다! 택이! 택이 물 없어 물! 이 녀석 뭐야? 택이! 포 털 괜찮아? 아니 다 탔어 난 끝났어 이대로 그냥 곰고기가 될 걸 그랬어 포 무슨 소리야 나랑 같이 히드라 잡아야지 알았어 타키를 위해서 좀 더 살아주도록 하지 곰고기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맞지 마 타키 그러지 마 토끼 포 포 빨리 올라와 아니 포 오 아니 포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줘 타키 포 올라올 수 있겠어? 기 근데 포 올라오고 있어? 좋아 우리 올라가고 있어 자 가자 후 지도 좀 볼까? 아 좋아 이쪽이다 포 따라 고고 고고고 고고고 이쪽이 잘 가고 있는 거지? 어 잘 가고 있다 우이 숲이 빨개 어 뭐야 되게 무섭게 생겼다 여기 어 뭔가 발바닥이 뜨겁군 오, 저 앞에 가면... 왜? 저 앞에 뭔가 있어 어 뭐야 이게? 어 은기 나오네? 은기 나온다 오. 포 오 타키 타키 저기 서봐 빨리 빨리 포, 빨리 빨리 왜? 아, 무서운데 뭐 이렇게? 우후 훈제 택기 300만원 왜 아무도 안 사가? 포 그러면 포도 저기 구멍에 한번 서봐 우? 훔 여기는 연기가 안 나와서 좋군 근데 뜨거운 바람이 나와 완전 따뜻해 오 그래? 그냥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 구멍 아닌가? 마치 여름의 기운이 느껴지는 곳군 여름의 춤을 춰주지 포 뭐 하는 거야 후잇 셋 후잇 셋 후잇 디디디디디 알로하라고 알아? 타키 아, 알로하? 그거 알로하. 하와이 춤 아니야? 알로하 알로하 어 포! 뭔가 나오려고 해 포! 뱅뱅뱅인 춤 때문에 헛것을 우와 뜨거워! 곰고기! 괜찮아? 타키 포! 으이 타키 여기 정말 무서운 곳이구나 빨리 얼른 히드라 잡고 나가자 여기 오 알았어 너무 어두워 오 저기 뭔가 포. 있어 오 저기 아, 엄청 큰 아이돌 포의 무대가 있어 가서 어, 춤춰야지 오. 오 뭐야? 오 잠깐 오. 포! 떴어 떴어 딱히 저거 봐 엄청 아이돌. 커 아, 아이돌 히드라가 있어 저기 저거 봐 뭐 이렇게 커? 오 이걸 하지만 딱히 우리가... 어. 무서워하면 안돼 순식간에 나의 곰돌이 손톱 파워로 잡아주지 무서워하지만 딱히 별거 없어 이 녀석 뭐 별거 없다고 포! 혼자 하지마 위험해 위험해 너 어디로 알았어. 데려가야 되지 이거? 택키 별거 없어 쫄지마 가자 아니 포 엄청 별거 있는 거 같은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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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안 빠져 얘 별거 없는데? 휙 손포 위험해 위험해 얘 뭐 없는데? 어 그러게? 어? 얘 때리 나 때리지도 않는데? 뭐야 이거 아 피가 왜 이렇게 많아 아따 우와 아니 도대체 어 택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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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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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택키 얘 덩치만 크지 별거 없네 그러게 오오 불도 이거 사실 피하면 되는 거 같은데? 너무 뭐야 아 불 가졌어 불 가졌어 불 너무 아파 구운 타키 아따가 포, 아, 포 아니 아이고 타키 나 두 방에 죽었어 아니 포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괜찮아 빨리 와 금방 갈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미노시루마에 도끼를 한번 때려봐야겠어 뭐야 이거 달지도 않잖아 안 되겠다 아, 아따가, 포, 아따가, 아따가, 포! 아니! 타키! 이거, 어떻게 이겨를 타키, 안 되겠어. 이거는, 답은 활이다, 활! 좋아, 활! 활 오, 활도 좋아. 어, 뭐야! 어, 아니, 챙겨냈어. 체력 왜 갇혔어? 체력 지금 가득 찼어, 왜? 타키, 활을 챙겨내고 있다고! 이제서! 오오오! 위험해, 위험해! 타키 답 없어, 이거. 못 이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거? 뒤, 후퇴해서 생각해보자. 이거 안 되겠다. 이것만 받아치고 가야지. 호잇, 솟, 호잇. 호잇 아따가 포 받아친다며 호태 호태 택키 포 포 후 택키 이거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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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을 것 같은데 택키 좋은 방법이 없을까? 호잇 흠 이거 화살도 안 통하고 이거 진짜 어떻게 이기라는 거지 이거를? 그러게 오 택키 응? 오 좋은 생각을 해냈어 왠지 앞에서 쏘면은 튕겨내는 것 같거든? 오 그러니까 저 위에서 한 명은 저 위에서 어 저 위에서 아래로 활을 쏘는 거야 오 좋은데? 아니야 오? 차라리 위에다가 회로를 만들어서 저절로 화살이 나오게 하는 건 어때? 오, 타키 완전 야비왕이다 야비왕 무슨 소리야 그냥 좀 편하게 있기 위해 좀 머리를 쓴 거지 후, 뭐 그렇지 게으른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고 했어 안 움직이고 뭔가 해야 하니까 머리를 쓴다나 뭐라나 무슨 소리야 일단 내가 회로를 만들 테니까 포우는 화살 만들기 좀 부싯돌 좀 모아다 줄래? 오호 오키 오키 좋았어 근데... 가자 타키 자 내가 구해온 이 부싯돌을 금방 요 화살로 바꿔주도록 하지 오케이, 오케이. 금방 만들어줄게 그러면 나도 이 레버에 연결만 하면은 자 끝이다
어, 히드라 우리 보고 있어. 우리 테키. 응? 다 만들었어. 다 만들었어? 동물 자. 동물들 왜 자꾸 우리 주변에 모여 들지? 화살 넓게 완전 많이 만들었어. 무려 200 몇십 개 넣었어. 좋았어. 200? 엄청 많이 넣었네. 코어가 이 레버를 당겨 봐. 후후. 자, 보고 있어 반번. 근데 보도 화살 빛. 오! 포! 맞고 있어? 어, 맞고 있어. 가서 아래서 싸우자 이제. 자 이제 잡아보자고. 약간 멀리서 보니까 완전 야비한데 이거 봐봐. 하나씩 뭐 하나씩 똑똑 떨어지고 있어. 어 이거 왠지 어 불 나온다 불 나온다 불 나온다. 오 조심해. 받아줘 받아줘. 그렇지. 아, 내가 때리는 건지 화살이 때리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 그래도 체력 많이 달았어. 체력 많이 달았어. 어 포 조심해.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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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와 체력 엄청 많이 달았어. 히드라 이거 뭐 별거 없구만. 포 조심해. 호잇 머리가 문다. 호잇. 오아 아니 포. 특히 나 여기서 화살이나 쏠라고. 포 아니. 호잇. 화살은 저 위에 쏴주고 있잖아. 괜찮아. 또 쏘면 돼. 이거 역시 근접 공격을 해줘야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 아 그래? 근접 마법 공격. 어 위험해. 우와.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근접 마법 공격. 이따가 머리에서 칩을 뱉으면은 근접 공격을 어. 하는 것 같아. 어 그런 거였어. 아 했다. 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특히 나 죽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포타키. 입에서 연기를 내뿜으면은 파이어볼을 쏘고. 근데 용감한 용사 포가. 어 터키. 응? 화살 다 됐어 위에? 아 포 벌써 화살 다 된 거야? 어 나 아까 밑에서 주워먹은 어 빗나간 화살들 다시 넣어주고. 그래?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어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고 있어. 이 녀석 완전 강력하잖아. 아~ 때려간다 터키. 좀만 기다려.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자 이제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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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린다. 어 문다 문다 문다. 앙! 그러면 이제 달려들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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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오. 아, 다,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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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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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앙! 아! 때리고 오,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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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 앙! 터키 조심해.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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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또 걸어 또 걸어. 머리가 세기니까 너무 빨리 걸어. 조심해. 점프하면서 때리면은 더 잘 맞는 것 같은데. 그 친구. 그렇지. 조금만 때리면 돼. 오 조심. 어 잠깐 침 뱉는다. 오. 오. 앙. 됐어 됐어. 됐어. 괜찮. 노타우스의 힘을 보여줘. 훗. 군더기 선두 파워 거의 다 됐어 타키. 좀만 더면 돼.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고. 이 허접한. 와. 피했어 피했어. 왜 그래 왜 그래 타키. 머리한테 물릴 뻔했어. 어 조심해 포. 아니야 거의 달려왔어. 어 좀만 더 때리면 돼. 잠깐. 저 죽여 죽여. 오. 어, 좋았어! 포! 드디어 잡았어 이거를! 수고했다! 아 진짜 화살 머신! 화살 아직도 나오고 있어. 자 어 되겠지? 아이템 먹어야지. 아. 어디 갔어 아이템? 오, 내가 다 먹었지롱! 아이템 뭐 나왔어 확인해봐! 자 볼까? 짠짜잔! 오 대박이잖아! 짠짠짠. 무섭다 무서워! 진짜 못 일길 것 같아! 와. 히드라고기 똥이란 것도 나왔네? 뭘까 이게? 자네들 혹시... 어? 할아버지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 나는 괜찮네. 그건 그렇고 자네들... 어때요? 잡았어요? 이걸 잡을 줄은 몰랐는데...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자격이 있지. 후후후 그래 그래야지. 할아버지? 어 그 뭐냐 어 자네들 지금부터는 아주 강력한 적이 등장할 테니 갑옷에 마법 부여를 하는 게 좋을 게야. 헐 뭐지? 얼마나 강력하면. 그리고 다음 악의 보스인 유령 기사를 잡는다면 내가 작은 선물을 하나 주도록 하지. 오 선물 닭기. 얼른 가자. 좋아 좋아 좋아. 할아버지 다음에 봐요. 유령기사라는 이름을 한 내 선물 상자에 기다려라! 고고!